왜 검토라는 거예요 지금? 와. 야. 안녕. 안녕 선생님. 어 왔어? 잘생긴 삼촌 왔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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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삼촌 안녕했어? 삼촌 잘생겼지? 잘생겼어? 아빠가 잘생겨서 삼촌이 잘생겼어? 응? 삼촌? 잘생긴 사람 나올 건데? 야, 너 어디냐? 인사해. 태국? 아, 태국 갔어? 잘생겼지? 아빠보다 못생겼지? 응. 야, 너 내일 모레 영천에 올 때 요번 영천 숙제가 돼지고기인지는 알지? 앞다리살하고 뒷다리살처럼 비선호도 부위를 활용한 메뉴를 만들어 오면 돼. 아이고, 힘들어. 자신 있어? 아니요. 그래, 알았어. 내일 모레 봐. 네, 선생님. 잘생겼지? 저렇게 이쁜 남들아 결혼해야 돼?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제가 아기를 잠깐 업고 있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기 잠깐 제가 안고 있을게요. 식사하시는데. 누구야? 누구야? 식사하세요. 갓김치 많이 먹어야지. 멸치도 먹고. 맛은 어떠셨어요? 맛있죠. 보고 싶어.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죠? 아 근데 저희가 오전 장사를 하고 손님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준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진짜 더 맛있게 준비해서 더 맛있는 음식 대접할 테니까 조금만 10분만 더 시간을 주세요. 네. 여러분 사랑해요. 어때요? 맛이 괜찮으세요? 네, 맛있습니다. 사과잼이 들어간 거랑 좀 되게 색다르죠? 네. 여러분 저희 장수에는 사과랑 이번에는 한우로 만드는 음식인데 사과는 멘보샤 아시죠? 멘보가 빵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샤가 중국어로 이제 새우라는 뜻이었는데 멘보 샤과 빵이랑 사과로 튀긴 음식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우리 것도 알아서 다 홍보 좋아 한우도 많이 소비해 주시고 사과도 많이 소비해 주셔서 또 우리 농민들 따뜻하게 또 지내실 수 있게 우리 서로서로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드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야, 와 은준이는 일주일 사이에 운변학원을 다닌 거 같은데? AI다, 이쯤 되면 AI야 장수! 네, 오늘 오전 장사에는 밤으로 된 음식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밤은 항암작용에 굉장히 좋고 암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위장 소화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풍부하니까 뭐 완전 식품이라 볼 수 있죠. 국물 한번 먹어보고 아우 와 너무 맛있어 저기 칼국수에도 그러면은 식초 넣으세요 와 넣어봐 식초 칼국수에 식초 넣는다 저 여기 밥 있죠 말아먹어 말아먹으라고
야, 10초 내면 또 대화가 또 먹을 줄 알아. 야, 웃긴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괜찮지? 내가 좀 웃겨봤어. 맛이 동남아 간 거 같지? 똠양꿍 맛. 맞아, 맞아, 맞아. 저녁 전에 끊으시면 좋은데. 아, 저녁까지 먹고 끊으시면 좋은데. 이게 그 광어죽. 밥을 말아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두 개 다 이거 좀 안 되는데. 와, 진짜 중국 느낌이 나면서 입안을 한번 감아주면서 와, 이거 어죽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와. 진짜. 야, 맛있다. 어떤 치우는 게 아니야? 저는 좀 더 넣어야 되는데, 더 넣기 전에 좀 드셔보세요. 그렇다시 좀 부자게 넣네. 그걸 더 넣는다고? 좀 더 넣어야 되잖아. 형님이 이럴 정도면 진짜 많이 넣었어. 맞다, 식조매니아. 만든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어, 뭐야? 와, 얘는 형님, 얘는 식초. 식초를 넣어서 먹게요. 야, 항상. 응, 항상 좋아요. 많이도 먹네. 야, 밤전분 이렇게 잘 어울리냐? 그니까, 아니, 세영이 표정 보고 결정하겠어. 안 좋은. 현정 형, 깔끔하죠? 진짜로? 진짜. 너 되게 잘 어울려. 식초로 얼마큼만 잘 어울려? 야! 살짝 좀. 넣어야 돼요? 와, 맞다니까. 이거 중국 그거다. 이거 4천 정도 맞다. 고춧가루 넣으면 4천이다. 엄청 잘 어울려. 나 지금 나 원래 가끔 막 이러잖아. 잘 어울려. 그렇지 마. 너무 많이 넣는다. 내가 보여줄게. 너무 좀 많이 넣은 거 같아. 아니야, 내가 봐줄게.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은데. 국물이 생겼네. 국물도 약간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평생 끓인 라면 중에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바로 와. 된장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홍합이 간에 좋잖아요. 맞아. 해독작용이 있고 그래서 숙취에도 되게 좋대요. 맞아. 식초는 왜 넣는 거야? 쟤 식초 엄청 식초. 어제도 봐봐. 형 어제 식초 넣으면 맛있지 않았어요? 맛있긴 한데 저는 냉면 말고는 식초 그지? 맞아. 역시 홍합 육수여서 그런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 식초 조금만 넣어. 난이한 거 선택했지. 조금만 넣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빠진다니까. 아. 맵다. 형 식초 괜찮죠? 식초 맛있어요. 또 한 명이 물들었다. 아, 이거 되게 맛있겠다. 긴장된다. 다들 그치, 보고 부담되지. 있으니까. 나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 몸, 여기 뭐 넣은 거예요 지금? 아까 간장 두 숟갈 넣나 세 숟갈 넣나? 저 눈대중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넣고 고추장 두 숟갈 넣고 설탕 넣고. 이게 뭐예요? 비빔국수 양념장? 네. 근데 아. 지금 여기다가 이거 간 보고 식초 좀 더 넣으려고.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아끼는 건데 주는 거예요. 아, 아 진짜? 아 진짜 맞는 거? 야, 진짜. 야, 내 점수를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아. 야 이거 보여줘 이거. 야 동준 식초. 야 식초 하도 먹으니까 네 식초를 만들어 놨다. 동준 식초. 와 대박이다. 맛있게 주겠지. 저는 오늘 네. 가자미 미역국 많이 먹잖아요. 시중에 가자미 미역국 파는 체인점도 많이 생기고. 아니. 맞아. 그거를 가자미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는 광어 미역국. 오우. 어, 아이디어 좋다. 네. 말 된다. 어, 광역국. 저는 시작을 할까요, 선생님? 자, 이렇게 들기름은 충분히. 오. 기름 해서 미역을 이렇게 달달 볶습니다. 제가 볶인 것처럼. 제가 볶인 것처럼? 그리고 저는 이제
멸치 다시 육수를 내왔거든요. 한 소끔 끓여야 돼. 아, 이거 그대로. 저 이제 끓으니까 광어 넣습니다. 광어. 오, 통째로. 맛있겠다. 광어 아낌없이. 이제 국간장에 마늘. 간마늘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더라고. 맞아, 맞아. 액젓 넣는 거야, 지금? 네. 이게 완성이야. 완성이라고요? 광어 생선 금방 익어. 아, 벌써 성공했다. 끝. 아, 맛있겠다, 이거. 아, 잘 끓였어. 너 이거 아. 우리 안 본 사이 여기다 조미료 넣지? 야, 들기름 너무 맛있다. 와. 야, 이거 맛있다,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거 만약에 아침 장사하면 아침에 해장국으로 안 빠져. 은준아, 네가 한 거 중에 제일 맛있다, 지금. 너 이거 내가 선물 좀 차려도 되겠다. 와. 광화 양식장 앞에다 식당 가. 야. 이거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 이거는 진짜 따라하기 쉬운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이제 너도 디저트요? 아, 저도 이제 입학형 오셨으니까 양식으로. 양식? 네. 오. 마늘. 제가 언제부터 입학이게 됐죠? 오, 뭘 오일을 많이 넣어? 이게 오일이 많아야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 그 마늘 넣어요. 마늘 튀기듯이? 네. 마늘 향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저는 새우 감바스. 아, 감바스에 네. 새우 대신 새우를 넣은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 마늘, 통마늘만 넣지 말고 네. 마늘을 더 끼워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아. 이 이럴 때 진짜 이렇게 쓰는 거야. 통마늘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게 훨씬 나아. 이러면 이제 기름에 마늘 향이 들어가지. 빠서 넣었을 때랑 향이 확 올라오는 게 다르네. 너 그거만 넣고 끝나? 이거 넣고 통후추 넣고 이거를 선생님 문질러서 넣어야 되죠. 그러면 다시 고추향이 더 매콤하게. 와, 푸짐하다. 이거 약간 거의 반칙을 가져왔네. 야, 먹어봐. 잠깐만, 지금 송군간 했어? 이거 송군간 일부러 안 했어요. 홍합이 좀 짭조름한 맛이 있어가지고. 끝이에요? 완성입니다. 되게 맛있어. 여기 저는 집에서 바게트 빵이랑 먹었어요. 아, 그래도 되겠다. 맞아. 야! 맥주 사와. 아, 그 정도예요? 예술인데? 홍바스? 홍바스. 야. 자, 맛있게 드세요. 먹어보자. 고소. 이거 돌려. 아주 맛있네. 진심 맛있어. 너 가져온 거 제일 잘했어. 이름만 털어놨는데. 야, 이거. 동작, 네가 갖고 있는 거 제일 맛있다. 너 이번에 진짜 요리 같은 요리를 해봤다. 이거 조금 오버 못하면은 선생님이 해왔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아 이거. 아. 응. 왜냐면은 간이 딱 맞는데 그 간이 얘가 간을 안 했잖아. 맞아, 맞아. 홍합 간이야, 자체 간. 별거 없네. 그리고 되게 맛있네 이거요. 마요네즈 8, 설탕 3. 식초 2.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 네? 그러면 총 합이 12야? 다시 해봐 뭐라고? 네? 합이 12면 어디 맞춰야 되는 기준? 숟가락으로. 난 퍼센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설탕 엄마 3숟갈 식초 중에요. 식초 코울슬로우는 새콤한 게 맛있으니까. 맞아. 역시 식동준. 시큼한 말 있잖아요. 그게 식초예요. 식초. 셋 넷 다섯. 피망 뭐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넣고 스위트콘. 이거 지금 마요네즈 소스는 뭔가 아는 맛일 것 같은데 겨울똥이랑 어우러졌을 때 어떤 맛일까? 모닝빵도 주면 안 돼? 응? 자, 접시에 일단 담아놓고. 아, 이거? 모닝빵. 아, 빵에다가? 네. 사실... 갈라줘? 네, 선생님. 이건 콜 봄동. 딱 저 빵 저기에. 무칠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저 빵 나오니까 아, 요것도 맛이 다르겠구나. 꽉꽉 채워주세요. 네. 전 이거 진짜 자신 있게 가져온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느끼함도 잡아주고. 꿀이 나 해 만져도 괜찮다. 맛있잖아. 야, 비율 괜찮죠?
이걸 해봐도 돼. 이거 너무 괜찮다. 야, 시저 샐러드보단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시저 샐러드는 하지 말고 시저 샐러드 대신 이걸 하자. 왜냐면 이거는 진짜로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이거는 야, 너무 깜짝 놀라서 큰일 났네. 오. 부산에서는 사실 떡볶이를 무를 넣어서 만든 무떡볶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추억을 살려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오. 야, 그 시간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 그거는 이제 중탕을 해야 되잖아요. 중탕으로 이거는... 물을 계속 부고 무에서 물이 쫙 나와. 그럼 그 물에다 물을 안 넣고 볶는 거거든. 공준아, 뭐 필요한 거 얘기해. 네, 형님. 굵은 고춧가루랑 고운 고춧가루 같이 섞었어, 네? 한번 섞어봤어. 물엿? 눈대중으로? 해보니까, 선생님한테 배운 걸 해보니까 양념장 먹으면서 맛이 오겠다. 추장 이거 이 정도면 거의 고춧가루인데? 고춧가루는? 어, 뭐야? 얘는 뭐... 불 약하게? 예, 약한 불로야 이게 물과 즙이 나오고. 중탕으로 안 하고 그냥 직화로 해버리는구나. 야, 네 떡볶이에는 파는 안 들어가냐? 일부러 아무것도 안 넣었어. 아, 물만? 네. 야,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잖아. 아, 물 많이 났다. 와, 맛있겠다. 오, 먹자 이제. 어, 이 정도면 뭐. 어, 이모 1인분이요 하면은 부산 떡 있잖아요, 이거 쌀떡을 이렇게 아, 저기, 쭉 빼요. 아, 부러뜨려 저렇게? 아, 찢어서. 자, 이렇게 내가 문어, 문어 가위 모양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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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를 안 잘라도 돼? 이렇게 이렇게. 아, 가위가 없어. 오, 이야, 떡볶이집 같은데? 예, 딱 이렇게 해서 아, 감사합니다. 이제 풀어가지고 오호, 오. 부산 떡볶이는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오, 야, 말 된다. 자, 선생님 다 됐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응. 뭔가 진한 맛 날 것 같아. 무의 그 시원함과 같이 오는 그건가? 이거 진짜 시원해. 나 먹어. 너무 오래 있어. 어, 그래. 맛있어, 선생님. 와! 와! 야, 너 떡볶이 좀 해줘도 되겠다. 이야. 야, 부산에서 먹던 떡볶이 맛인데? 응? 약간 달짝지근하고 야, 응? 진짜로 맛있어! 야, 진짜 괜찮다 이거. 괜찮아. 야, 했다는데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그 어쨌든 떡? 무 한번 드셔보세요. 두껍게 썬 이유가 있어요. 드셔보시면 어? 야, 너가 한 거 중에 제일 맛있다. 오! 여태까지? 여태까지 한 거 중에서 이렇게 두껍게 썰어야지 식감 있어. 네. 어, 식감도 살아있고 진짜 맛있어. 무 완전 맛있네. 아니, 나는 떡보다 무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치? 무 맛있네. 아, 확실히 맛있네. 그치? 엄청 끝도 없다. 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이 플렉스 해버렸지. 난 이제 집에 떡볶이 만약에 해먹는다면 무떡볶이 먹을 것 같아. 정말 이 맛은 정말 무 때문에 이만한 SBS